그건 8비트지. 이게 8비트라고. 16비트로 쳐야 된다니까? 킹만. 멜로디 음표들이랑 더 잘 붙으려면 들어보자. 16비트로 가는 게 훨씬 더 노래랑은 잘 맞을 거야 아마. 요 리듬은 어렵지 않잖아. 할 수 있잖아. 네. 리듬 칠 때 보면 하이햇을 또 요래요래 하고 있거든. 요래요래? 요래요래 하고 있거든. 이게 아니랬잖아. 그냥 어깨 힘 쫙 빼고 그냥 편안하게. 그래서 스틱 여기가 많이 이렇게 닿는 이유가 하이햇 때문이야. 하이햇이랑 크래쉬 같은 거 치는 것 때문에. 근데 너무 이렇게 치고 있어. 어쩔 수 없이 뭐 여기 하이햇상에서 쪼개거나 여기를 칠 수밖에 없지만. 여기요. 찾았으면 지금 스틱을 어떻게 잡고 있어 너 지금? 손가락으로.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지. 네. 그럼 불안하잖아 되게. 그치, 어. 두 개로만 잡아. 아.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옆에 받쳐줘. 스네어에 이렇게. 두 개로만 정확하게 잡아주고. 그러니까 스틱 잡는 거랑 다를 게 없어.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이 상태에서. 요 스틱 끝에 있지? 네. 1 and 2 and 3 and 4. 팔이 지금보다 좀 더 힘 뺐으면 좋겠어. 클릭을 좀 세게 하려다 보니까 얘가 좀 빨라 타이밍이. 아. 다시 좀만 더 천천히 해보자.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and 3 and 4 and 1 and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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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
아, 부끄러워라. 깜짝 놀랐네, 깜짝 놀랐네. 나 좀 심했다, 지금. 뭔가 뒷부분이 심벌로 탁 끝나고 원으로 가는 필인들을 많이 쓰거든 요즘에? 계산을 잘못한 걸 거예요. 그치, 뭐가 남아서 그런 거지? 이게 의도가 아니라 맞추다 보니까 아, 깜짝 남네 해가지고 좀 아까 이거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나왔어, 계속적으로. 뭐지? 어떤 필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조금 그동안에 또 몸에 배어있던 그런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네. 그 필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끝부분이 심벌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되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, 느낌이. 빌드업이 팍 돼야 되는데 그냥 풀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, 잘못하면. 거기를 심벌 굉장히 세게 치고 원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듣기엔 느낌이 그래. 네. 한 곡만 와서 하고 가실래요?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?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한 곡 딱 하고 바로 빠지는 걸로. 네. 딱 멈추는 부분도 멈출 건지 이렇게 멈출 건지 이런 거 좋아해 나야지. 후렴 전에가 좀 후렴 전에? 네, 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럴 땐 뭐 얘가 최고지 뭐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. 되게 간단한데 듣기엔 또 되게 멋있게 들을 수 있어. 아,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, 간지나는 거. 그러니까 16비트 느낌을 잘 살려면 지금 딱 봐도 리듬이 16분음표 킥이 딱 하나 들어가 있잖아, 한마디에. 저 간격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궁, 빠, 궁, 궁, 빠. 이거를 이거 망한 영상 있지 않아요? 그 많지. 많이 망했지, 그동안. 저 간격을 잘 살려야 돼. 네. 저 간격 때문에도 평상시에 너가 연습을 좀 드럼이 없어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손, 발, 손, 발 계속 하는 연습.
요 손 사이사이에 계속 킥이 들어가는 연습.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 다들. 그래서 이걸 분리해내는 연습을 계속 해놓으면은 저 16분 간격들이 되게 좋아질 수 있어. 고스트를 하나만 넣어도 더 16분음표 느낌이 살 수가 있지. 연습 한 대로만 하면은 내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은데. 그럼 연습을 했으니까 너도 자신감을 확실하게 갖고 해야 돼. 이 연주하는 사람은 자신감, 자존감 떨어지면 솔직히 끝이야 진짜. 정말이야.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. 대박이었거든요, 연습할 때. 연습할 때? 딱 이 리듬 있잖아요.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. 나의 슬픔을? 네. 그게 왜 생각나? 무슨 곡 할 때? 예수 열방에 소감할 때. 그래가지고 예수 하는데 심어들면 나 자빠질걸. 스텝 꼬여가지고.